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한라산 북쪽 중턱을 가로지르는 산록 북로입니다. 이곳은 5.16도로와 1100도로 사이 길로 한라산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는데요. 지금부터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산록 북로로 함께 떠나보시죠. 야. 좋아요. 드라이브 코스로 정말 좋은 곳이에요. 잠깐, 저거 뭐야? 숯불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되는 것의 정체는 바로 멧돼지인 줄 알았죠? 좌돼지. 경지는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아, 11지 굉장히 이쁜 숲길인데요. 여기 산록 북로에는 이렇게 11지, 그 다음에 관음사 코스, 그리고 우리 한라산 국립공원까지 너무 아름답고 이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서 이쁜 곳과 맛있는 것과 모두 한번 체험해 볼까요? 가보시죠. 먹으면 되지. 먼저 산록 북로의 비경을 자랑하는 단풍 명소로 안내합니다. 바로 탐라교육원 옆에 자리한 11지 숲길인데요. 이곳은 도민들도 잘 모르는 비밀의 숲이라고 합니다. 11지 숲길 계곡에 단풍이 붉게 물들면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갔을 땐 조금씩 단풍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주도 도민들만 알고 있는 정말 숨은 단풍 명소라고 해요. 예년 같았으면 벌써 단풍이 엄청나게 물들었을 텐데 올해 9월에 폭염, 10월 반짝더위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안녕. 자선생 왔다 간다. 단풍 들면 또 올게. 안녕. 자연인이네요. 점점 깊어가는 가을날 이번에 찾은 곳은 한라산 동북쪽 기슭에 자리한 한 사찰입니다. 사찰.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때는 정오를 향해 가는 즈음 식당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녹 북로를 헤매다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공양 한 그릇만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예, 물론이지요. 이쪽으로 오시죠. 사찰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스님을 따라가 봤더니 마침 이곳에서는 점심 공양이 한창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이었는데요. 혹시 먹을 복이 있어. 진짜 사찰 안녕하세요. 음식 드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도 밥 한 끼 얻어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먹어도 되겠죠? 두 그릇. 여기는 사람이 많네요. 핫플이네요, 핫플. 이거는? 깻잎이다, 깻잎. 또 오이 맛있더라. 다쌤도 육식파인데.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사찰 음식. 흔히 절밥이라고 하죠.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게 또 악수 오는 것보다 이게 또. 이게 어울리네. 제가 사찰 음식을 처음 먹어봐요. 부처님 오신 날 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편안하게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네, 점심 공양은 이제 시간에 11시 반부터 이제 12시 30분까지 오시면은 언제나 같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네네. 이렇게 신자가 아니라도 네네. 누구나 다 그냥 무료로 먹을 수 있다? 네. 제가 이런 노멀 된장국, 제주도 말로 우리 또 노멀 된장국 잘도 좋아합니다. 이게 된장국에 깔깔하게 고추도 있고 버섯도 있고 좋아요. 사찰 음식은 이제 깔끔하면서 담백한 맛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몸에 건강에 좋고. 그러면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절밥은 역시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갖가지 나물들을 싹 다 넣어서 맛있게 비벼봤는데요. 고기 한 점 없어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 보이시죠? 근데 형국 씨 사찰 음식 먹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찰 음식입니다. 이게 진정한 비건 음식이지. 건강해져라, 형국아. 맛있게 드세요. 그러게요. 이 고기 매니아가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참기름이라든지 특제 고추장이라든지 후라이 이런 게 들어가야 정말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신선한 채소들, 이 반찬들이 사치야. 너무 행복해. 요즘엔 자연국
채소 많이 먹는데? 좋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걸 그냥 와서 그냥 먹어? 응? 이건 그냥 먹을 수 없고 가면서 뭐 쓰레기라도 줄든가 뭐라도 봉사라고 해 봉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대신 건강해질게요. 여러분들도 건강해지세요. 건강한 밥상이었어요. 식사 후 스님과 함께 1일 템플스테이 체험에 나섰습니다. 저희 복료관 스님께서는 저희 간음사를 중창하셨습니다. 중창. 예, 저희는 저희 간음사는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으셨는데요. 이쪽 간 해월굴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시고 지금의 오늘날 간음사를 중창하셨습니다. 석상 옆으로 자리한 나지막한 이 굴이 해월굴입니다. 굴 안에는 불자들이 켜놓은 초가 가득했는데요. 이곳에서 복려관 스님은 6년여 동안 기도 정진한 후 한라산 자락에 사찰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 사찰은 살록북로의 명소가 됐습니다. 이번엔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고민 상담까지 했답니다. 외롭다는 것도 일종의 공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된장찌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냄새가 어떻습니까? 구수하고 맛있겠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된장찌개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 외로움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공함을 아 이게 공허하다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찾으셨어요. 할 뻔했어. 얼굴이 빨개지셨네. 이번엔 템플 스테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8배에 도전했습니다. 오, 저 쉽지 않을 텐데. 갈수록 몸은 힘들어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한 번 절할 때마다 쌓여있던 고민과 잡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 한 번에 하셨어요? 대신 발은 좀 저렸습니다. 아까 양말은 웃고 있던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세계 최고봉에 오른 국내외 산악인들의 역사와 등반의 변천사를 만날 수 있는 산악박물관입니다. 오, 박물관. 오, 너무 쾌적해, 너무 쾌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여기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뭐지? 여기 어떤 곳인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지 같진 않고 여기가 또 어떤 곳인가요? 2015년에 개관해서 제주에 산악사랑 제주 산악인들을 조명하기 위한 산악 전문 박물관입니다. 전시실에선 오래된 등산복과 등산 용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전시품과 자료를 통해 등산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계 최고봉을 향한 제주 산악인들의 열정과 노력도 만나보고 산을 오를 때의 기본 예절도 배워봤답니다. 아, 저런 박물관이 있었군요. 기본 에티켓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에티켓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좁은 등산로를 만나면 서로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네. 저 때문에도 좋아지긴 하더라. 그리고 네. 산에서 이렇게 큰 노랫소리나 야호 같은 거는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행 중에는 음주는 절대 안 드십니다. 아이, 그 음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가져오신 거는 쓰레기는 대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쓰레기 문제가 많더라. 이게 지금 오유준 선생님이 직접 입고 착용했던 장비들. 예. 오. 그래서 산악인 오유준 선생님은 서귀포 출신으로 2003년 세계 최단 기록인 44일 만에 남극점을 도달하고 2004년에는 북극점, 2006년에는 에베레스트를 등정에 성공해서 지구 삼국점을 밟은 세계적인 산악인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세계 등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자랑스러운 제주 출신 산악인들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아서 아쉽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 비경을 간직한 살록 북로를 따라 늦가을의 정취를 맘껏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